자, 안녕하세요. 카자크 TV의 비디오 찍는 아저씨, 시시콜콜한 자동차 이야기하는 비디오 찍는 아저씨 기대합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또 리뷰해볼 이야기 GV80 2022년식 이제 나왔잖아요, 여러분들. 물론 뭐 이제 상품 개선형으로 나왔다고 제가 이제 일전에 리뷰했는데 오늘은 이제 전동 사이드스텝에 대한 얘기를 오늘 한번 얘기해볼게요, 여러분들. 아니, 이 사이드스텝이라는 게 여러분, 아, 그 가격 보셨습니까, 여러분들? 뭐 제니언 파츠인가 해가지고 별도로. 장난 아니야. 가격이 245만원. 아니, 고정식이 49만원인가 뭐 40만원대인데, 후반대인데. 와. 전동식이라고 아무리 그래도 그게 이제 필수품처럼 될 것 같으니까 이게 거의 뭐 300만원대야. 거의 그게 245만원이면. 와. 그 너무한 거 아닌가, 진짜? 깜짝 놀라서. 아니, 뭐 비싸도 한 150에서 170? 뭐 한 요 정도에서 책정될 줄 알았어. 따따블이야, 여러분들. 그거 밖에 나와가지고 외부 튜닝 업체 있잖아, 여러분들. 싸제로 가서 달면 그거 150도 안 되는 걸 따따블로 갖고 앉아있어. 와, 고정식을 몇 개 살 수 있는 거야, 그게. 한 네 개는 살 수 있겠다. 어? 와, 가격을 떠나서 뭐 안 달면 그뿐인 거고, 예, 고정식으로 달면 또 되는 거지, 필요한 사람들은. 진짜, 겁대가리가 완전 상실한 가격이지. 달지 말라는 얘기지. 여러분들 외부 업체에서 달아봐야 끽해야 진짜 지금 그, 부품값만 그거 전동식 사이드스텝 사도 아무리 비싸게 사도 100만원이라고 공임력 끽해야 20-30만원이고 비싸봐야 180만원 정도 되는 건데 야 245만원? 와 무슨 옵션값이 무슨 씨 어? 패키지값이야? 그 패키지 옵션값 와 그 하나가 단일 품목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거 하고 싶으신 분들은 싸제로 다니시는 게 좋아 근데 여러분들 그거 아셔야 돼 제가 옛날에 이제 뭐 사이드 스텝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들을 이제 말씀드려줬는데 장단점에 대해서 사이드 스텝을 이제 다시잖아 여러분들 특히 이제 전동식으로 달라고 하시는 분들은 요게 이제 혹한기나 이제 겨울 때는 사용하시는데 이제 외부에 특히 이제 주차하시는 분들 있잖아 뭐 지하 주차장 갖고 계시는 분들 지하 주차장이나 이런 데서 주차하시는 분들은 그다지 뭐 크게 이렇게 상관은 없는데 이게 그렇지 않은 분들 야외에다가 주차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노상에서 이 겨울에나 이럴 때는 또 전동식이 안 먹을 때가 꽤 있어요 여러분들 뭐 습기나 이런 거 비가 온다든가 이슬이 맺혀 있을 때 이럴 때 좀 습기가 많은 때 이렇게 주행하거나 또 이러면 이게 얼잖아 너무 추우니까 얼어가지고 작동이 오작동하거나 이런 경우들이 또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좀 감안하셔서 또 구매하셔서 타셔야 돼 내 제네시스 얘기만 하면 이렇게 제네시스가 앞으로 이렇게 밭을 지나가 GV80 이렇게 보면은 옆에 사이드 스텝 이제 또 달잖아요 여러분들 그럼 전동실에서 밑으로 또 들어간단 말이야 그러다 보면은 이게 이제 어느 정도 밟다 보면은 밟고 막 이러다 보면 그게 이제 어느 정도 마모가 또 와요 여러분들 그러다 보면은 이제 삐그덕거리고 소리가 나 자동차 이제 또 주행하고 이럴 때 덜렁덜렁 이제 잡소음에 이제 나게 돼 있단 말이야 그런 걸 이제 수시로 좀 체크해 가지고 철거한 거는 좀 관리를 좀 해주셔야 돼 그래 가지고 그거 지금 아마 보니까 지금 3년 6만 보증해 주는 것 같더라고 네. 그리고 요 차 안에서 설정할 수 있게 이렇게 버튼도 이렇게 해놓는 것 같은데 뭔가 이제 조금 뭐 245만원이니까 뭐 기능적으로 뭐 아무리 뭐 좋게 한다 그래도 뭐 더 디자인을 뭐 차별화 시켜서 했다고 하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어차피 뭐 발판인데 그 발판을 245만원에 한다는 거는 옵션 팔아먹겠다는 거는 아무리 그래도 아 아니다. 네. 여러분들이 그거 사셔가지고 만약에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 좀 생각을 해보시고 잘 판단하셔서 하셔야 돼. 있으면 좋아요, 여러분들. 전동식은. 네, 해놓으면. 근데 이제 그런 것도 이제 관리를 또 해줘야 되는 거거든. 기본적으로. 왜 그러나 자꾸 이게 받는 거잖아, 여러분들. 그리고 외부에 완전히 노출되어 있는 거란 말이야. 고정식이면 그냥 달아놓기만 하면 끝나는 거지만 이 전동식은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들. 오토 시스템이고 이러다 보니까 이 외부 환경 노출이나 이런 여러분들 또 어떻게 사용하는 거에 따라서 고장 나거나 또 이런 경우들이 이제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좀 감안하셔가지고 사용하셔야 되기 때문에 가격 대비 그렇게 가성비라고 해야 되나 여러분들? 네, 그렇게 좋지 않다. 그거까지 옵션 추가하면은 거의 6,500부터 시작인 거야 차값. 네. 지금 이제 상품 개선하면서 차량 가격까지 올려놨는데 아우 그건 아니라고 봐 나는. 뭐 이런 소리 하면 또 그러겠지 뭐 제네시스 타는 사람이 뭐 그 몇백만 원 가지고 그거 하냐고 있는 사람들이 원래 더해 여러분들 뭐 알긴 알고 아 있는 사람들은 뭐 밥 안 먹고 뭐 아무것도 안 하고 사나? 돈 안 아깝나?
그런 사람들이 돈 무서운 줄 알아가지고 여러분들 돈을 더 아껴요, 더 아껴요. 그러니까 부자 되지. 그러니까 제네시스가 그렇게 나는 진짜 6천만 원까지 드릴 차는 아니라고 봐. 나는. 네, 저는 몰라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달려서 또 나오니까 깔끔하죠. 예, 또 신차 뽑았는데 나와가지고 또 달면 뭐 다 뜯어내야 돼. 옆에 가니씨 같은 거 여러분들 옆에 좀 막 그런 거 싫어하시는 분들은 뭐 245만 원 들여서라도 하는 거지만 막 차 뜯고 막 이런 거 신차 나와서 바로 뜯고 이러면 기분이 좀 그렇거든. 아, 아무튼 뭐 그게 여러분들 아, 달고 싶으신 분들은 가시는 거고 아닌 분들은 전동식에 이제 관심 있는 분들은 충분히 이제 생각을 해보시고 전동식 사이드 스텝을 달아주셔야 된다.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